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은행에 고정금리가 낮은지 알아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1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유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이 10.16% 오를 전망입니다. 2년 연속 10%대 상승입니다. 공정위가 SK실트론 인수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SK와 최태원 회장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제로금리가 막을 내리면서 대출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여 고정금리를 갈아탈지 고민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는데요. 어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낮은지 윤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근 연 5%를 넘어섰는 데다 내년엔 6%대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1월에는 사실상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고 못 박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차주 한 명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 금액이 3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 대출인 경우 변동금리보단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에는 매월 바뀌는 코픽스 금리나 단기 금융채에 따라 기준금리가 재산정돼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신한 등 4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오늘 기준 연 3.68에서 4.71%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3.53에서 4.34%로 가장 낮은 금리를 보였습니다. 이어 하나은행이 3.57에서 4.87%로 두 번째로 금리가 낮았습니다. 다만 남은 대출과 우대 조건 등에 따라 유리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차를 확인한 후 갈아타야 합니다. 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의 일정 부분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한시 유예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 표준지가 2년 연속 10% 넘게 상승합니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오르고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7.36% 오릅니다.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부진하자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인기를 끌면서 증권사들 역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매매 비중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 70%와 비교하면 국내 증시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업계에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을 빠져나가 미국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이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금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이 우선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해서 접근성이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대부분 많은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투자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 또한 소수점 거래도 이제 확대되면서 접근성이 확대됐던 부분도 있고 현재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5곳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20여 곳이 추가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수수료 혜택, 투자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으로 경쟁에 나서며 고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신청 고객에게 가입 축하 거래 지원금을 지급하고 한 달 동안 매수 시 수수료 무료 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미국 우량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5가지의 종목 포트폴리오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추첨을 통해 지급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매수 매도 시 주문 금액이 만 원 이하인 경우 월 10건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종목 550여 개를 확보하며 가장 많은 종목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도 수수료 혜택 제공, 300여 개의 다양한 종목 수로 고객 확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검찰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문다혜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지난 2017년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K가 당시 LG실트론의 지분 70.6%를 인수하고 나머지 29.4%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는데 최 회장이 남은 지분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밝히면서 SK는 이를 포기해 최 회장이 회사의 이익을 뺏었다고 본 겁니다. 공정위는 오늘 해당 건은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한다며 SK와 최 회장에 각각 8억 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SK 측은 최 회장의 주식 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가 없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본 겁니다. SK주의 대표이사이자 SK그룹이 동일인 최태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신의 사업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지분 29.4%의 가치가 2017년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소 약 2천억 원 올랐다고 봤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사실상 지배주주의 소수 지분 취득 행위를 사업 기회 유용으로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은 점과 최 회장이 SK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SK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며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며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임대료 분쟁을 겪은 세입자분들도 있을 거고요. 요즘엔 가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가게를 아예 양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김수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 위드 코로나로 연말 특수를 조금 보나 했는데 또다시 거리 두기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가게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점포 거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가게를 접는 자영업자분들이 늘면서 점포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점포거래 사이트 점포라인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업종별 총 조회수를 살펴봤을 때 카페가 1위고요. 펜션, 편의점, 당구장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조회수를 살펴보면 고깃집, 카페, 스크린 골프장 등 다양했는데요. 다양한 업종에서 점포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상당수 가게들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임대차 중도 계약 해지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서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았죠. 지금도 거리 두기가 강화돼 인원과 영업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재차 걸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에 한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차인이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건데요. 다만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분쟁 조정을 신청했을 때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정부가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 임대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상가 임대차 공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임대료 분쟁에 대해서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이 됐습니다. 감정평가를 거친 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산정하는데요. 사실 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임대료의 근거 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가임대료는 코로나19 이후 소폭 감소한 상황이긴 한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중대형 및 소형 상가 모두 2019년 4분기 대비 3.1%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가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상가의 메카였던 명동의 3분기 공실률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각에서는 가게를 양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쟁 생길 수 있습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점포를 넘기고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양도인,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람은 양수인이 됩니다. 권리금이란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 가지는 금전적 프리미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권리금을 산정할 때는 매출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혹 허위로 매출 장부를 조작하는 경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양수인이 있고요.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건물주가 새로운 사람과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처리해야 권리금 계약이 성사됩니다. 물론 건물주가 비협조적이더라도 임차인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정당하지 않은 방해 행위가 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소송을 건물주에게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가게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가게 인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죠. 네, 사실 모든 거래에서 구두 계약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권리가 보장이 되죠. 기존 점포를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금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양수 양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 영업주가 사소한 물품을 챙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물, 집기, 비품 등 양도할 물품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조사해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을 반납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업의 경우 요식업협회에서 받은 위생교육 필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반드시 구청 등의 기존 영업신고증을 반납을 하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증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계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과 매물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김수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 휘발유 소비량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감축 기조와 수입차 선호도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정유업계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정유사들이 커지는 고급 휘발유 시장을 겨냥해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고급 휘발유의 하루 평균 소비량은 6,161배럴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통 휘발유의 하루 평균 소비량은 0.9%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고급 휘발유 소비량은 188만 5천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세는 국내 수입차 증가세, 출시 차량의 고급화, 대형화 추세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급 휘발유 수요가 증가하자 국내 정유사들은 고급 휘발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옥탄가 102 이상인 초고급 휘발유 울트라카젠을 선보이면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옥탄가가 높을수록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로 분류됩니다. 현재 국내 정유사의 일반 휘발유 옥탄가는 91에서 93, 고급 휘발유는 99에서 100 수준입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최대 직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급 휘발유 취급 주유소를 대폭 늘리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15개 직영 주유소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초고급 휘발유 울트라카젠 취급점을 내년 1월까지 30개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SK에너지도 지난 10월 기존 고급 휘발유 브랜드 솔룩스를 리뉴얼한 솔룩스 플러스를 출시하는 등 정유사들의 고급 휘발유 시장 각축전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메타버스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4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 ETF 4종은 시가 대비 평균 1.30% 상승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번에 상장한 ETF는 메타버스와 관련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거나 키워드 연관도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지난 10월 이후 두 번째 메타버스 테마형 상품입니다. 특히 KB를 제외한 3개사는 자산운용사가 매매 시점과 종목 등을 직접 결정하는 액티브 방식을 채택해 메타버스 산업의 빠른 변동성에 대응하기 유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자산시장 활황으로 주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145만 5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46.7%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고 상승폭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이 93.4%로 가장 높았고 주택 86.6%, 부동산 57.4%, 기타 건물 36.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동구매와 판매, 유통, 사회공헌, 특화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한 우수 협동조합을 선정해 시상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 KBG 협동조합 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협동조합 대상은 매년 중소기업계 가장 큰 행사인 중소기업 송년 연찬회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날 시상식으로 대체됐습니다. KBG 협동조합 대상은 최고 권위인 종합대상과 부문별 대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문은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유통물류, 사회공헌, 특화사업 등 5개 분야에서 선정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의 성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꼽았습니다.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돼서 협동조합도 금융, 판로, R&D 등 551개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은 한국금융공업협동조합이 수상했습니다. 금융장학사업과 기술교육원의 인재양성과 해외 전시회 참여, 시장 개척단 파견 등의 판로 확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부문별로는 공동구매의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과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 공동판매로는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선정됐습니다.
이외 유통물류의 고양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사회공헌의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특화사업의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과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우수기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김경만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 한무경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 해소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및 편의를 증진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127년 전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에 주무대였던 전북 정읍 씨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역사적 자료는 물론이고 그와 연계된 국내에 없던 방대한 일본 사료를 발굴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홍관 기자입니다. 동학농민군 집단 학살과 청일전쟁 당시 대륙 침략 야욕의 당사국인 일본이 다양한 사료를 생산, 수집, 보관한 자료 103종에 A4용지 5만 7천여 매 물량과 각종 지도와 문서 자료입니다. 정읍 씨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의 발굴 작업 끝에 이 같은 자료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그 기억한 것들이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일본이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과 경비, 군사 동원, 무기 체계는 물론 동학농민군 상황, 정보 수집 정황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수송, 통신, 보급 상황과 야전병원, 의료 기록도 눈길을 끕니다. 정읍 씨는 이런 일본 자료를 토대로 국내의 자료와 검증해 동학혁명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제 학술 정보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조선의 식민지와 전초 작업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파악할 수 있는 학문적 자료로 학계의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이런 자료를 출발 지점에서 많은 자료를 기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더 모으게 된다면 체계적으로 어떤 자료 동학농민 혁명의 구심점, 그다음 자료 센터 아니면 어떤 성지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읍 씨는 민선 7기 들어 전봉준 장군 묘소 찾기에 이어 친일파가 만든 전봉준 장군 동상을 허물고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황토현 정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동학혁명 선양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대 수십만의 농민군이 희생된 증거를 찾아 집단학살, 즉 제노사이드 차원의 재조명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도 쌀쌀한 날씨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 보이겠는데요. 금요일 낮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인 토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극심한 한파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거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공기질은 환경부가 전국 보통 수준을 예보하고 있고요. WHO는 내일 저녁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수도권과 청주가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9도 예상되고요. 내일 낮까지 흐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가 영하 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대구 10도, 광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성탄절부터 다음 주 초까지 우리나라 상공에 영하 1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머물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